전남에 있는 한 대학 작업치료학과 교수가 4학년 학생들에게 나눠준 각서입니다. 모의고사에서 3회 떨어지면 국가 자격시험을 치르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단에는 학생들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적고 서명할 수 있도록 따로 칸도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보면 모의고사에서 몇 번 이상 통과를 못하면 내년에 시험을 보게끔 그쪽에 서명까지 하게끔 지키시고요. 모의고사 성적이 좋지 않은데도 국가고시를 치른다면 졸업에 불리한 학점을 주겠다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시험을 12월에 보고 성적은 1월 달에 나오다 보니까 거기 성적에서 F를 준다. 그래서 졸업 유예를 시키겠다. 이런 식이죠. 이렇게 해서 지난 2년간 이 대학에서 교수의 지시로 각서를 쓴 학생은 확인된 수만 100명 가까이 됩니다. 보통 4학년 이제 마지막에 그 나름 다진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게 행사라서 학생들은 어쨌든 학생들이 많이 붙어야 되잖아요. 실제로 일부 학생은 전공 필수 과목에서 낙제점인 F학점을 받으면서 졸업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난 2년간 이 학과에서 휴학을 하거나 졸업을 미룬 4학년 학생은 12명이나 됩니다. 국가고시는 졸업학점을 이수해야만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데 학교가 이 점을 악용한 겁니다. 문제는 광주에 있는 또 다른 대학의 보건계열 학과에서도 이런 일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가고시 합격률이 대학의 주요 홍보수단으로 전락하면서 M1 학생들에게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모의고사 커트라인이 못 넘어서 다음 시험 준비를 다시 하는데 여기서도 못 넘으면 또 똑같은 상황이 반복된다. 그때 점수가 이제 생각보다 못 나온 학생들에게 이제 이번 연도 시험을 보지 말고 미뤄서 내년에 시험 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대부분 학생들도 다 그런 걸 알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관행적으로 수년간 이런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 국가고시를 치르지 못하게 된 학생이 비교적 압박이 덜한 학교로 편입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시험을 못 보게 하니까 3학년을 거기서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편입을 한 케이스는 있는데 작년에 한 명 왔고 올해 이제 두 명을 등록을 했다가 합격률 100%에 눈이 멀어 학생들에게 시험 응시 포기각서와 휴학, 졸업 유예 등을 강요한 대학의 홈페이지와 캠퍼스에는 국가고시 전원 합격이라는 광고가 지금도 버젓이 걸려 있습니다. KBC 정희진입니다.